시간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이제 중간에서 내릴 수도 없고 별 도리 없이 함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함께 당해야만 합니다.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한 항해를 하든 사나운 파도와 싸우든 다 함께 참여한 바가 된 것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오셔서 지구촌이란 배를 타시고 인생 고해를 함께 건너서 천국까지 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한 배를 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배를 타고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배를 타고 가고 서로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인간의 배에 들어와서 인간과 한 배를 타고 파선에 가는 인간의 배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구와 삶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간의 탄 지구라는 배를 완전히 파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 지구라는 침몰해 가는 인간이 탄 배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천사로 와서는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인간과 함께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한 배를 타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인류의 배 속에 함께 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인류와 함께 한 혈육의 속에서 인류의 삶 속에 뛰어들어왔으십니다. 인간과 함께 주님께서 배를 타심으로 인간의 가난을 주님 함께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대 광실 큰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죄명인사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와 같은 나사렛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는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 속에 태어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강보에 서여 짐승의 구유 속에 누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장면은 가장 인간 삶 속에 가난하고 적빈한 상태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가난으로 연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방랑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과 한 배를 타심에 인간 생활 속에 가장 어렵고 적빈한 생을 그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많은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인간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책임질 짊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주님은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는 주님 아낌없이 남김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찾아가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인간의 삶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인간의 죽음을 당신이 끌어안고 죽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악을 주님께서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벌써 앞에 이사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난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인간의 죄악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인간의 질병도 자기의 병으로 짊어지고 인간의 슬픔도 자기의 슬픔으로, 인간의 고난도 자기의 고난으로, 인간의 죽음도 자기의 고난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극한 고난을 당하셔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종교나 철학을 우리에게 주기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한 배를 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뼈 아래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고 인간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도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배를 타시니 우리도 이젠 예수님이 탄 배를 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를 타고 인간의 모든 수고로움을 책임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타지 아니하고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 배를 타고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항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활짝 내미시고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벌써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이 친히 책임지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를 우리가 타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일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방향은 천국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를 타기 싫어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구하기 싫고 천국 방향으로 가기 싫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고 싶고 세속과 죄악의 쾌락 속에 젖어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를 타지 않고 마귀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한 배를 타고 절망의 항해를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지 않고 이 인생 고해를 건너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를 탄 사람도 있고 마귀의 배를 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천국행 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고 세속과 육체의 향락의 썩어져갈 배를 타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늦기 전에 하루속히 배를 바꾸어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